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지방 흡입 전문 병원 큐라인 여성의원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 박은지 실장입니다. 오늘은 큐라인 여성의원 전문 대표 원장님 이창환 원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지방 흡입에 관련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큐라인 여성의원의 대표 원장 이창환입니다. 원장님, 지방 흡입을 하고 나서 이 피부가 많이 처진다. 그 부작용을 이제 미리 예측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게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판단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본인의 피부의 탄력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육 밑에 받치고 있는 근육이 얼마나 좀 파워풀하고 좀 단단한가가 좀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30대 전에 좀 피부가 탄력이 있으시고 근육이 좀 단단하게 계신 분들은 거의 처지는 일이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대량적으로 지방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뭐 좀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젊은데 몸이 한 60kg, 70kg, 80kg 남았어요. 지방이 모이다 보니까 살은 갈라지면서 처졌고, 다음에 그 지방 무게 때문에 쭉 처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약간 처짐에 대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좀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측해가지고 좀 심하게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진찰이나 촉진을 해보고, 아, 이런 경우는 조금 늘어진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절개 방법을 통해서 리프팅을 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기도 하거든요. 아, 피부 거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좀 부위적으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팔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살짝 늘어져서 오시잖아요, 젊은 네, 분들이. 네. 대부분의 경우에 좀 우리가 평평하고 제대로만 술을 잘 진행한다 그러면 절개하는 일은 거의 드물고요. 하지만 만약에 정말 고도비만인 환자분이 오셔서 피부가 벌써 처지고 찢어지다고 표현을 하기가 좀 뭐하지만, 튼살, 그렇죠. 튼 경우에는 아무리 제가 지방흡입을 깨끗하게 동일하게 뽑는다고 하더라도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조금 절개를 가장 안 보이는 부분에다 해서 약간 리프팅의 효과를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복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부도 이제 아래 복부가 처져서 밑으로 처져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분만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제 복부에 수술 자리가 있는 경우에는 좀 많이 권하게 되죠. 이왕에 좀 상처가 있으시니까 그 상처보다 그 상처는 좀 없애고, 약간 상처가 조금만 커진다 그러면 밑에 부분을 조금 절개해서 잡아 당긴다 그러면 처진도 방지를 하면서 지방 배 모양도 좀 이쁘게 만들 수 있는 복벽 절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하시면서 흡입과 절개를 같이 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흉터 걱정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훨씬 만족도는 높으실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흉터도 뭐 경우에 따라서 크기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의학적으로 주사 내지 레이저로 잘 관리를 해준다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요즘 타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잘 서로 교통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가장 베스트의 퀄리티로 뽑아야 되니까 저희는 네, 네. 그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저희 큐라인 여성의원은 대한회음성형연구회 상임이사진으로 구성된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구성되어져 있는 의료진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